네, 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한국 정치가 흔들린 상태에서요. 이번엔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성억압, 성차별 문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나 혁명 뒤에 5.16 쿠데타 같은 정치적 반동이 없으면은요. 정치 변혁이 사회 변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죠. 촛불혁명 뒤에 미투 운동도요, 네, 그런 차원이죠. 근데 미투 운동이 지속이 되면은요, 성억압, 성차별 개선되는 건 물론이고요,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 사회의 관점도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공유한 역사, 이 역사를 해석하는 면에서도요, 여성의 관점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동안의 역사는요, 남성의 관점, 남성의 눈으로만 기록이 됐죠. 그래서 역사 속 위인들도요, 주로 남성 관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설령 그 위인한테 결점이 있더라도요, 남성 관점에서 별개 아니면 문제가 안 됐죠. 남성 위인이 첩을 많이 두는 거, 여성을 가혹하게 대하는 거, 여성 노비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주변 여성을 살해하는 거, 나쁜 남자 행동이죠. 하지만 남성 위인을 평가할 때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됐죠. 만약 여성과 남성, 이 양성의 눈으로 역사를 평가했다면은요, 네, 그런 게 당연히 고려가 됐겠죠. 네, 그리고 남성의 눈으로만 역사를 쓰다 보니까요, 여성 위인의 숫자가 축소가 됐습니다. 남성 역사가들은 여성 위인에 대해서는요,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여성 위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파헤칩니다. 여성 위인이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애인이 있었다, 이런 걸 과도하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 여성 위인을요, 안 좋게 평가하도록 은근히 유도합니다. 그 때문에 여성 위인의 위대한 업적이 묻히게 되고요, 여성 위인의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요. 네, 그중 하나가 광해군 시대 김계시였습니다. 신분은 궁녀인데요. 최고 실세였습니다. 흔히 광해군 정권의 최고 실세가 이이첨이었다, 네, 그러는데요. 하지만 인조실록에 보시면은요, 이이첨이 김계시한테 빌붙었다 했습니다. 네, 김계시가 더 셌다는 거죠. 근데 김계시가 광해군 정권 15년 동안 최고 실세였다는 거는요, 광해군의 업적 그 배후에 김계시가 있었다, 네, 그런 의미가 되죠. 광해군의 서민 정책, 중립 외교, 네, 그 배후에 김계시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광해군처럼 김계시도 존경받을 만하다, 네, 그걸 뜻하죠. 하지만 역사가들은요, 김계시를 정치인으로서보다는 여성으로서 더 평가합니다. 광해군 일기나 인조실록에서는요, 김계시가 광해군을 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네, 그건 무시하고요. 김계시는 외모가 별로였다.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랑도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 네, 이런 것만 부각을 시킵니다. 네, 물론 광해군 일기나 인조실록은요, 광해군 반대파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김계시가 훨씬 나쁜 평가를 받은 거죠. 하지만 광해군 쪽이 기록을 했다고 해도요, 네, 김계시를 정치인보다는 여성으로서 더 부각을 시켰을 겁니다. 남성 관점으로만 역사를 해석하는 한은요, 이런 게 바뀌지가 않죠. 이 때문에 김계시는 지금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요. 그래서 성억압, 성차별이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양성 관점으로 역사를 본다면은요, 김계시의 도덕적인 문제점도 물론 보이겠지만은요, 그보다는 광해군과 함께 이룩한 객관적 업적도 함께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사회 변화가 잘 진행이 된다면요, 우리 사회는 더 건전해지고요, 역사를 보는 관점도요, 더 공정하고 네, 균형 잡히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이 예, 좀더 많이 재조명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